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신유정입니다. 지난주는 이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서 이 긴축에 대한 부담감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시장의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면서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코스피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는 조금 주춤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만큼 이번 주 그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소폭 조정 장세로 진입하게 될지는 끝까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글로벌 증시 장에서 좀 주목해야 될 일정이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 시장 안에서는 이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는 19일은 이 준틴스 연휴로 인해서 휴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이슈들이 우리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실전 매매 정수를 통해서 단단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을지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 우리 양시장은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67% 하락하면서 2,608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2,046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기관 투자자 4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가고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강력한 매수세로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좀 하락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0.29% 하락하면서 88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역시나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이렇게 1,841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면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도세 확인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 시장 파란불을 켜고 출발을 한지라 이럴 땐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포트를 구성하시면 좋을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 이 방위산업 관련주를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최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이슈, 그 이후에 방산 관련주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방산주 강세장에 진입한 건 아닌가라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내 수익률을 키워갈 수 있을지 그 종목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살짝 빠진 건데 뭐 많이 안 빠졌죠. 그리고 오늘은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역시 예상대로 청개구리 상승장. 자, 시장이 이렇게 찌글찌글 움직이면 박스권처럼 움직이거나 약간 눌리거나 폭락은 아니죠. 이렇게 움직이면은 테마주가 강하고요. 지수가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미국의 뭐가 뭐 기술주가 뭐 강했다라든지 뭐 반도체가 강했다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강했다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완화 소식이라든지 뭐 등등의 얘기들 뭐 금리 인하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면 미국 시장도 강세를 보여주고 우리나라 시장도 IT라든지 지수 관련주에 강하게 움직일 텐데 오늘은 찌글찌글 움직입니다. 그래서 테마주가 강한 거예요. 자, 한번 미국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날 미국 시장 차트를 보면 나스닥 그냥 강하게 끝났어요. 오늘 휴장이니까 뭐 얘네들이 밀려도 걱정 없는 게 밀려도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밀려봤자 일본처럼 움직일 거예요. 일본이 여기서 밀리는 척을 했죠. 여기서 밀리는 척하고 나서 무지하게 잘 올라가죠. 밀리는 척하고 더 날아가고 밀리는 척하고 더 날아가고 미국도 비슷해요. 유럽도 비슷할 거고 유럽도 뭐 여전히 강하고 다우존스도 뭐 얘는 올라간 게 별로 없어서 어쨌든 이것도 고점을 돌파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누를 때에서는 저점 매수를 IT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찌글찌글 움직이니까 테마주가 강합니다. 그래서 뭐 방산도 강하지만 제가 주목해서 지금 보고 있는 섹터는 지금 오늘 단타로 일단 사료주도 강하죠. 그러니까 사료주도 강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래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하나 표적 종목으로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왜 움직이는지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좀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테마의 흐름들이 좋다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도 보면
많이 안 빠져요. 근데 아침서부터 찌글찌글 떨어지니까 지수가 연주하고 IT가 눌리는 겁니다. 지수가 이렇게 흔들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내일 이제 미국 시장이 내일 열릴 때, 아니면 오늘 유럽 시장이 상승을 하면 내일 미국 시장은 거의 상승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유럽 시장이 플러스 나오거나 내일 저녁에 미국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우리가 뭐 이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뭐 2700 돌파하는 뭐 코스피 5% 폭등 이런 거 기다리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조금만 양봉만 버텨줘도 느낌이 아 이쪽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밑으로 폭락할 생각은 없구나라는 리앙스를 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생각은 없는 거구나라는 안심을 주면 바로 IT주들부터 해서 테마주들도 움직이고 그래서 장이 또 더 분위기가 좋아질 텐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도 많이 올라갔는데 0.3%밖에 안 빠지거든요. 혼자서 0.7% 빠지고요. 코스닥도 빠지고. 근데 저는 강하게 봅니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팍 쭉쭉쭉 떨어지는 폭락으로 보질 않고 여기서 그냥 대충대충 대강대강 움직이면서 테마주 돌아다니면서 움직이고, 오늘 테마주 그래서 제가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관련주로 가지고 나온 거고, IT 섹터도 조만간에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럼 왜 IT 섹터는 다시 움직이느냐? 기사를 보세요 한번. 일단 IT에 대해서 계속 좋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얘기인지는 뭐 내일이라든지 모레라든지 하여튼 공개 방송에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고, IT에 대한 좋은 얘기는 계속 나올 예정인 것 같아서 저는 좋게 본다는 거 IT. 그래서 IT주들, 그다음에 뭐 사료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뭐 비철금속이라든지 테마주들 흐름들 속에서 계속 매매 대응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랬죠? IT 비중을 이렇게 누를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시고, 테마주들은 뭐 화장품도 있고 미용 의료기기, 그렇죠? 성형 관련주 뭐 요즘에 되게 잘 강하게 움직이는데, 아니 뭐 최근에도 항공주 움직이, 이게 다 테마주들인데 다 매매하기 다 좋아요. 근데 비중을 좀 안전하게 IT로 좀 더 실어가는 게 좋은데, 오늘은 왜 안 움직인다? 지수가 음봉인데 어떻게 갑니까? 지수가 음봉인데, 지수가 코스피 1% 2% 올라가고 코스닥 1% 2% 올라가면 그러면 IT가 5% 10% 막 올라가고 있을 텐데 오늘 거꾸로 돼서 그래요. 근데 IT 부품주들은 계속 저점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는 오늘도 해드리면서,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지금 조금 눌리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테마주들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IT 섹터, 사료, 비료 관련주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까지 흐름이 지금 좋은데요. 이 안에서 오늘의 종목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다가 내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1-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이번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나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종목은요, 바로 퍼스텍입니다. 네, 퍼스텍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그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퍼스텍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퍼스텍은 뭐 미사일 관련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드론 관련주, 그래서 뭐 우주항공 테마에도 미사일 테마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뭐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데 엮여가지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로봇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드론 관련주에 가지고 이제 들어가기도 했었던 이제 테마인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지금 삼부토건서부터 해서 뭐 DYED 이게 지난주서부터 강세를 보여줬는데, 유럽에서, 그러니까 영국이죠. 영국 런던에서 21일부터 22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일 거예요. 거기에서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슈에 맞춰가지고 좀 반응을 하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국간에 모였을 때에서 우리나라가 뭐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한번 기사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막상 뉴스가 나와서 21일, 22일 됐을 때에서 뚜껑을 열어봤는데, 에이 별거 없네. 그리고 도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다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한번
두 번 정도는 오늘 월요일이니까 아직 수요일 되려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단타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패턴이 천냥봉입니다. 그래서 누르고 천냥봉이고 3부토건이 장중에 20%를 한번 강하게 쏘아 올렸으니까 그거 좀 더 어느 정도 그 이슈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테마주의 흐름이 지수가 찌글거리니까 지수가 플러스가 나거나 양봉이 나오거나 올라갈 때에서는 IT가 움직임이 좋을 테지만 오늘 같은 이렇게 찌글찌글 움직이고 이럴 때는 지금 뭐 비철금속도 지금 다시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아침에 사료 관련주 움직이고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움직이고 테마주가 좀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표적 종목은 퍼스텍으로 가져 나왔는데요. 이따가 가격 전략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 퍼스텍입니다. 미사일 관련주, 드론 관련주로도 꼽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확인해본 저희의 표적 종목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조일 알미늄 2,850원을 매수가에 만나봤고요. 화요일에는 원익큐엔씨 26,650원을 매수가에서 1.1%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본 유니온 머티리얼 4,550원을 매수가에서 8%가 넘는 8.2%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저희가 지난 목요일부터 심텍을 조금 집중해서 확인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32,000원의 매수가로 지난 금요일에는 33,000원의 매수가로 좀 집중을 해보고 있었는데 이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830.7%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지난주에 심텍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있었는데 지난주 매수가 기준으로는 도달하지 못하고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주춤하면서 소폭의 하락폭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좀 기회로 보셔도 될까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이고 우리나라 시장은 떨어지고 뭐 많이는 안 떨어지지만 오늘 음봉 나오고 빠지다 보니까 IT 섹터가 조정받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 가격 드렸던 거 33,000원대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오면 3은 돼요. 내려오면 33,000원.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에서도 32,000원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강하게 돌파가 나왔던 종목이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에서 강연회에서도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얘기였어요.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거래를 싣고 뭔가가 올라가고 하고 대장주는 이미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부품주에서 강하게 먼저 가는 애들이 있죠. 최근에 뭐 그 STI서부터 해가지고 몇몇 종목들 아마 강연회에서 한 10대 종목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했던 애들 STI처럼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인 애들 10대 종목을 얘기했는데 이런 거를 사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런 애들이 손을 들고 가겠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사야 되는데 쫓아가지 말고 뭐 하자? 좋은 종목을 싸게 사자. 그러니까 벤츠가 1억 8천짜리 종목, 그러니까 1억 8천에서 2억짜리 벤츠차가 그러니까 중고차인데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가격이 거의 2억짜리 차가 2천만 원에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전손 처리됐다가 다시 재조립한 차겠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세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싸면 안 된다는 얘기가 너무 빠져 있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듯이 막 계속 떨어져 있고 이런 애들은 뭐가 안 좋으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한 걸 사야 되는데 그렇다고 벤츠 2억짜리 차를 20억에 혹은 40억에 200억에 살 수는 없잖아요. 너무 비싸게 사는 거죠. 제가 당근 비율을 많이 했었지만 당근 하나에 뭐 500원, 600원 살 거를 10만 원, 20만 원 주고 사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집에 가면 혼난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비싸게 사지 말고 좋은 걸 싸게 사자라는 관점에서 STI를 살 수는 없어요. 살 수는 없고 그런 종목들을 제가 강연에서 많이 조금 보여드렸을 텐데 지금처럼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심텍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거래가 실려있는 이 좋은 종목을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를 싸게 사야 되는데 벤츠 2억짜리를 못해도 뭐 한 1억 뭐 3천 이 정도 떨어지거나 1억 1천 정도 떨어지거나 반값으로 1억 정도 되면은 중고차가 그것도 뭐 연식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뭐 1년 2년밖에 안 지났는데 거의 50% 할인하면 그건 싼 거죠.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고 아무 문제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런 것처럼 좋은 종목을 지금 싸게 사야 되는 지금 구간에 있는 반도체 섹터들인데 그럼 얘네들이 많이 빠지느냐? 아니에요. 많이 안 빠져요. 지금 보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PR 첨단 소재 3.4% 정도고요. 그 PR 첨단 소재 왜 3.4% 빠지느냐? 얘는 지난주 많이 갔잖아요.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3.4% 빠지는 건데 이런 시기에 있는 종목을 조정받을 때 이렇게 살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은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은 크게 안 빠집니다. 그래서 심텍도 많이 안 빠지는데 뭐 혹시나 뭐 33,000원이나 32,000원으로 내려오면 지금 구간에서는 IT 섹터를 적극 매수해야 되는 지금 영업 이익치라든지 전망치라든지 자꾸 수정이 됩니다. 제가 수정하는 건 아니고요. 애널리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업을 평가하는 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등등 여기저기에서 자꾸 반도체에 대해서 이익 추정치를 자꾸 수정을 합니다. 좋게. 계속 좋게 수정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만간에 이제 또 뭐 실적 시즌 되면은 갑자기 뭐 어닝 서프라이즈다부터 해가지고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 내년 경기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저의 의견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기사들이 쓸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정말로 이익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대부분 반도체 바닥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믿어주세요. 그냥 믿어주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반도체가 좋아질 거구나. 그냥 믿어 정도 그 정도는 그냥 믿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정말 나중에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그때 제가 거꾸로 잡아서 얘기를 할게요. 그때는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반도체에서 좋은 얘기하는 거 다 뻥이니까 거기서 물려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나중에선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지만 지금은 그 반도체에 대해서 이 영업치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계속 좋아질 거. 그러니까 반도체가 무슨 뭐 슈퍼사이클이 오든 뭐 황금사이클이 오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냥 믿으면 됩니다. 맞고 틀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반도체가 갈 거냐 안 갈 거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서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올 거니까 그래서 조정실 뭐 STI처럼 뭐 30% 40% 올라가는 상태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조정받을 때 잘 저점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미도다 됐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조정받을 때 잘 사시고 그리고 다른 IT주도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급등 명중했던 종목 오늘 좀 몇 개를 뽑아봤는데요. 퍼스텍도 작년 11월 달에 11월 7일 날에 이거를 바닥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중간중간에 여기 올라가지 않을 때 여기서도 몇 번씩 제가 AS를 진행했었어요. 전고점을 돌파를 할 것이다. 11월 7일이면 여기쯤 될 겁니다. 여기 쌀 때 여기서 추천하고 나서 이때 22%인가 수익 났을 때에서도 안 팔아도 된다. 뭐 물론 팔고 가져간 분들한테만 얘기했던 거지만 또 넘어갈 거다. 여기서도 넘어갈 거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가고 나서 최근에서도 여기서 다시 넘어갈 거다. 또 넘어갔죠. 그리고 또 최근에서도 또 넘어갈 것이다 얘기했는데 지금도 또 얘기할게요. 여기 다시 한 번 더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라는 얘기만 하고 쫓아가지는 마세요. 그냥 오늘 테마주들이 그냥 강한 것뿐이고 21일 날, 22일 날에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런던, 영국에서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3부토건이 20% 폭등하고 DY가 10% 폭등하는 거니까 퍼스텍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서 그래서 쫓아가는 거다 정도만 아시고 있으면 되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거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수익 난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시라는 얘기였고 살려는 사람들은 조정시 사야 되는데 자 다음 일단은 수익은 72.8% 났던 퍼스텍이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사실 이런 종목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조심해야 되는 정말 최근에 막 사건 터졌던 이런 애들의 특징은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고 유통 물량이 작다라는 거 그런 애들이 지금 사고를 많이 치고 있는 거고요. 유통 물량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던지면은 그 누가 받아줘요? 그러니까 쭉쭉쭉 떨어지니까 최근에 무슨 동일금속이니 뭐 서울가스니 뭐 이렇게 사고가 터지는 거죠. 유통 물량이 좀 있는 애들은 상관이 없고 얘는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고 실적도 좋으니까 움직이는 거고요. 거래량도 있어서 그런 사고는 안 터질 테지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데 손톱만큼 갖고 있는데 오징어 다리 남겨놨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PCB이면서 우주항공 테마이면서 인공지능 AI 관련주로 급등했던 애들이고 세력들이 거래량을 싣고 갖고 있는 애들이니까 자기네들이 팔기 위해서라도 더 올리겠죠. 뭔가 큰 호재를 더 터뜨려야 개인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물량을 넘겨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개인들을 어떻게 꼬셔보려고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걸 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에코프로처럼 LNF처럼 야 이건 사야 돼 라고 막 덤벼들면 물량을 탁 나눠줄 겁니다. 다 팔면 뭐 하겠어요? 자기네들은 빠지고 이제 개인들이 고점에서 자기네들끼리 치고 빠지다 하다가 나중에 안 좋은 얘기 나면 쪽 빠지면은 그때서는 이제 죄다 물리면 뭐 그런저런 뭐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올라가 있는 거는 안 좋아한다. 그래서 수익이 248% 났으면은 대응하는 건 너무 쉬워요. 하한가 맞으면 던지세요. 물론 팔리지도 않겠지만 하한가 맞으면 그냥 팔면은 그래도 200%는 수익일 겁니다. 그래서 하한가 맞으면 그냥 딱 200%만 먹고 나오세요. 하한가 안 떨어지면 그냥 아직은 괜찮다, 안전하다 라는 얘기였고요. 못 사요. 자, 다음은 사조동화원. 자, 음식업종, 사료 관련주, 뭐 설탕, 소금 뭐 다 움직이는데 많이 올라간 애들은 좀 흔들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힘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전고점 돌파 시도도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21.5% 수익이 나 있는 사람들은 절반 이상 팔았겠죠. 그렇게 매매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돌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퍼스텍처럼 돌파 가능성 있어 보이니까 절반 이하로 갖고 있거나 뭐 10% 갖고 있거나 그러면 욕심내세요. 나중에 더 조정받으면 그때는 다시 또 추천으로 갖고 나올 테니까. 그래서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사조 동화원이었고요. 그리고 조일 알루미늄. 이것도 수익이 나서 지난주 목요일 날에서 이게 올라갈 때 많이 파시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지금 조정을 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근데 내려오면 또 움직이니까 만약에 이거를 위에서 팔았는데 내려올 때 다시 사겠다라고 노리시는 분들은 이 전저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내려올 때 또 단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인 퍼스텍. 자, 일단 봉의 모습은 좋은데 여기서 이 거래량이 아직 많이 실리진 않았고 일단 고점은 돌파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각에서 쫓아가지 마세요. 이게 삼부토건이라든지 DYD라든지 쟤네들이 상한가를 가면은 이거를 좀 더 5,000원 쪽으로 더 뚫고 날아가는 힘을 보여주겠지만 지금은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상한가를 가면은 쫓아갈 수 있어요. DYD가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더 뻗어올리면은 쫓아갈 수 있는데 아침에서 지금 강하게 움직였다가 오후장에서 쟤네들이 힘이 빠지면 퍼스텍도 떨어질 겁니다. 이쪽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쪽으로. 일단 여기 4,500원은 깨지면 안 되고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내일이든 모레든. 그래서 단타 치는 사람들은 싸게 공략하시고 쫓아가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4,700원 정도? 그 정도로 밀리면은 저점에서 단타 단기 대응 가능할 것 같고요. 쫓아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어차피 이틀 뒤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한 회의를 유럽에서 했는데 별거 없이 그냥 흐지부지 콱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차익 실현 매도 물량들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일주일 정도 남았다라 그러면은 좀 마음 편안하게 들어갈 텐데 며칠 안 남았으니까 물리지 마시고 단타 공략 하겠다면 좀 싸게 들어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퍼스텍 매수가로는 4,700원 잡아주셨습니다. 최대한 저점 매수 단기 대응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장 어떻게 움직이든지 조금 더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노란톡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 매수가는 7,530원에 지금 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원전 관련주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좀 꼽히면서 오늘 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6% 넘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래 물려 계시다가 이 상승폭 어디까지 이어가게 될까? 이 시점에서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좀 궁금하게 좀 걱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오르비텍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보니까 IT 섹터들이 아침에는 죄다 팔했거든요. 근데 저는 IT 부품주 아까 좋다 그랬잖아요. 절대 죽으러 내려가는 게 아니고 조정시마다 적극 저점 매수. 그냥도 아니에요. 적극 저점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 플러스로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TSE가 5% 갑자기 뭐 폭등이면 폭등이고 급등이면 급등인데 TSE가 다시 움직이면서 다른 애들 다 싹 다 거의 뭐 빨간색의 느낌으로 다 바뀌었는데 그래서 오늘 공개방송 게릴라 공개방송 하겠습니다. 왜냐면 IT주도 지금 여러분들 놓치지 않은 비중 확대해야 됩니다. 여기서 IT주 못하면 뻔해요. 그러니까 주도 섹터를 공략을 못하면 최근에 5월 달에서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에서 갖고 놀지 못했던 사람들은 제 방송을 봤던 사람들은 5월 달 너무 좋았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그러겠지만 그거 안 하고 딴 데서 화장품주 최근에 좀 움직였지 계속 빠졌죠. 그리고 지금 뭐 방산주도부터 해서 걔들도 계속 빠졌죠. 그러니까 빠지는 쪽을 계속 갖고 있었으면은 5월 달은 아주 지옥 같은 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도 섹터가 들어있질 않으면 굉장히 체감이 떨어지는데 근데 지금 노란 톡방 좀 닫아놨거든요. 광고쟁이들이 많아가지고 자 지금 열어놓을 테니까 그래서 이따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링크 주소를 드릴 거예요. 유튜브에서 무료 공개 방송. 그래서 IT 섹터는 제가 계속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방송을 일주일, 이주일 열심히 본 사람들은 저는 당연히 IT 부품주 있습니다를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겠지만 혹시나 타 방송 채널 보고 있다가 돌리다가 저 전문가가 IT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네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공개 방송을 하니까 지금 들어오면은 거기 링크 주소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채널 돌리다가 들어오실 테니까 그렇게 하다 보다 되면은 IT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는지 사실 왜 IT를 해야 되는지 확실한 이유가 있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해 줄 거고요. 지금은 제가 그냥 이 정도 뭐 지금 제가 쓴 거 아니고 애널리스트라든지 리포터들이 다 이익 상향치를 다 조정하고 다 상승으로 다 좋게 쓰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이버면 검색해도 나와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 얘기 말고도 더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IT 안 하면 여러분 한 올 여름은 굉장히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IT 부품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게릴라 공개 방송도 하겠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래요. 지금 노란 톡방에 사람들 많이 들어오네요. 혹시 광고쟁이들은 아니겠죠.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따가 공개 방송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담으로 가서 자, 오르비텍이고요. 자, 오르비텍이 이제 뭐 원전 테마, 방산주 뭐 이렇게 이슈, 우크라이나 뭐 이슈도 있지만 재건 관련주 뭐 이슈도 있고 뭐 하지만 그것보다는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바로 이제 후쿠시마 그 오염수 때문에 그 뭐 필터 관련주, 그다음에 원전에 대해서 어차피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그 기술들이 방사능 제거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부각이 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그런 이제 해체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들. 그래서 뭐 오염수들을 어떻게 오염이지 않게끔 뭐 걸러내고 해서 뭐 필터 관련주부터 해갖고 뭐 지금 이슈가 되기는 됐는데 아직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르비텍이 아마 그런 비슷한 이슈로 해갖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매수 가격이 7,500원. 쉽게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직 6,500원까지 갈 수 있는 아직 이슈가 있으니까요. 어떤 이슈? 오염수 방류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실생활에서 오염에 그런 이제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제거하고 하여튼간 그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뭔가 이슈가 나오겠죠. 지금 당장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서 아마 그 이슈 때문에 움직인 것 같은데 한 6,500원쯤 오면은 만약에 수익 났으면은 지금쯤 이 정도 왔으면 한 절반 팔고 나머지를 욕심내라 말씀드릴 텐데 7,500원까지 올라오려면 아직 한참 더 올라와야 되니까 6,500원까지 한번 욕심을 내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덴티움이고요. 오리온이요? 아니, 덴티움. 덴티움. 30%고 17만 원이요. 17만 4천 원. 17만 4천 원에 30%? 네. 왜 이렇게 비쌀 때 사셨나요, 근데? 그러게요. 아니, 오스템이 상장 폐지한다고 해서 갈자고 샀더니 사는 날부터 이렇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빠져가지고. 상장 폐지한다고 그랬다고요? 아, 예전에 바닥에 있을 때? 아닌데? 오스템 임플란트. 아, 오스템 임플란트? 그래요. 그쪽에 관련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뭔가 그쪽에서 뭐 하여튼 안 좋은 얘기 나왔다 계속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요. 어쨌든 그게 한 몇 년 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면 그랬던 네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마이너스 7%라서 네. 그냥 빨리 손절을 해야 될지 어쩔지 궁금해가지고요. 일단은 자 덴티움의 차트를 보면요. 그냥 네. 얘는 강해요. 뭐 강하다라고밖에 그냥 얘기할 수가 없는데 매수 가격이 높으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강한 종목은 심심할 때마다 양호한 그냥 양호한 조정이에요. 정상적인 조정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고점 대비 한 30%에서 많이 빠지면 50%까지 빠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조정받을 때 힘들지 않으려면 고점에서 사면 안 돼요. 네. 근데 아직 차트를 보니까 아직 추세가 깨졌거나 조정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모양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15만 7천 원이 깨지면 얘는 조정을 확실하게 들어가겠다라는 제스처를 얘가 취하는 거고 15만 7천 원이 깨지면은 대략 13만 원까지는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조정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아직 조정을 하기 위해서 추세가 깨진 것도 아니라서 다시 재반등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비싸게 샀다라는 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주식할 때 본전치기 하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사신 거는 본인도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좀 가지고 있다가 아직은 좀 힘이 있으니까 여기가 저점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17만 원 쪽으로 올라올 때 그냥 욕심내지 말고 물론 안 팔고 버티다가 수익 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충 17만 원 정도 올라가면은 팔고 지금 IT 섹터들 바닥에 좋은 애들은 많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교체하면 되고요. 아직 차트는 강하고 괜찮으니까 한 번 더 반등 나오면 그때에서 종목 교체를 노리시고 여기서 뭐 그렇게 급하게 무섭게 던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네, 지금 덴티움 매수가가 조금 높은 상황이셔서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지금은 우선은 좀 더 보유하고 계시다가 17만 원 선 도달하게 됐을 때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야 될까 고민이 되신다면 지금 시장의 흐름을 더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오늘 특별히 게릴라 공개 방송을 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방송 이후 11시부터 시작되는 공개 방송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공개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네, 매수가는 11만 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최근에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쭉쭉 상승해주는 흐름이 아주 좋은데요. 이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이렇게 지금 수익권역에 진입을 하셨을 때 조금 더 보유하셔서 수익을 키워야 할까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냥 강해요. 강하고 매수 가격이 11만 원이면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좀 이것도 좀 비싸게 사셨죠? 11만 원이면 비싸게 산 겁니다. 올라갈 땐 좋죠. 어떤 종목이든 뭐 삼성전자든 포스코든 뭐 현대제철이든 현대건설이든 고점에 샀는데 올라가면 기분이 다 좋아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렇죠? 근데 어떤 종목이든 간에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빠지면 기분이 안 좋은데 올라가니까 지금 더 갈까요? 혹은 기분이 좋을 겁니다. 올라가니까. 근데 만약에 현대차처럼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또 기분이 나빠질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아주 당연한 원리를 설명하는 건데. 근데 장이 좋고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빠질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싸게만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좋아요. 강하고 좋은데 이거를 말은 안 되지만 지금은 8만 원, 8만 5천에 사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거고 여기서 사면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좋고 수익도 많이 난 상태에서 11만 원 깨지면 그냥 팔고 다시 사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고점에 사니까 지금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 떨어질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리고 올라가는 이슈들이 앞전에서는 뭐로 움직였냐면은 뭐 선가 인상이라든지 뭐 경기가 앞으로 좋아지거나 아니면 조선에 대한 수주가 많이 늘어날 거다였는데, 최근에서도 뭐 카타르인가요? 어디 뭐 그 수주 그거 이슈가 타고 움직이는 건데, 기대감입니다. 결국은 결국은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에이 뻥치고 있네 거짓말이지 하고 다 팔았어요. 결국은 돈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개인들이 다 던졌어요. 지금 4월 달에서 성과 인상한다, 경기가 좋아질 거다, 조선주 올라갈 거다 했는데, 4월 달에 우리 막 기사 보면 뭐라 돼 있어요? 다 대한민국 망한다 얘기로 많이 나와 있죠. 많은 기관들도, 많은 해외의 그 평가 기관들도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치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물가 폭등하고, 기름값 올라가고, 뭐죠? 하여튼 뭐 가스값 올라가고, 전기값 올라가고, 뭐 인건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보다 다 주머니 다 닫을 거고, 전 세계도 침몰하고, 다 그걸 뉴스를 보니까 개인 투자에 거기 겁먹어갖고 조소 다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식은 그런 뉴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돈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말도 안 되는 이슈로 넣어놓고 돈의 힘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열심히 사서 땡겨올리는 거라서 그래서 가는 겁니다. 뭐 내년에 경기 침체가 된다 그래도 돈의 힘으로 땡겨올린다 그러면 13만 원, 14만 원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하세요. 11만 원이 깨지면 먹은 건 없지만 아쉽더라도 거기서는 그냥 빠져나오시고요. 11만 원 안 깨지면 지금 돈의 힘으로 땡기는 거니까 12만 원 돌파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인다. 욕심내면 13만 원인데 12만 원 돌파될 때 다시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11만 원이 깨지면 그냥 나오시는 거고, 지금은 안 깨지고 있으니까 더 그냥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중간 시황을 갔다가 IT 다 빨간색으로 바뀌네요. 자, 중간 시황 갔다가 그러면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입장하셔서 잠시 후에 열릴 게릴라 공개 방송에 대한 정보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 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퍼스텍, 매수가로는 4,700원 잡아주셨는데요. 이 상승의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4,760원 지나가고 있으니까 해당 종목 잘 확인해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강력한 매수세로 지수를 좀 잘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75억 원, 2170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매수세 점차 키워가면서 지금 코스닥 지수를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1328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덜어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코스닥 시장의 개인 투자자가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이 시각 지수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각 기준으로 우리 양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그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만 코스닥은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0.15% 상승하면서 889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27분이 지난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상승해주면서 상승세로 전환을 해준 상황인데 지금 시장의 흐름 어떤지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IT주들이 아침에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에서 아마 이런 전문가들도 있을 거예요. 전날까지, 지난주까지 뭐 계속 IT 사야 된다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흔들리는 거 보고 여러분들 IT 안 좋아요. 사지 마세요. 더 빠질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말 바꾸다가 또 올라가면 봤죠? 내가 추천했죠? 또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도 또 빠지면 하지 말라 그랬죠?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파세요 하다가 또 올라가면 그러니까 중계를 하는 거죠. 올라가는 거 올라간다 중계하고 떨어지면 떨어진 거 중계하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중계방송인 거지 예측방송도 아니고 종목 추천을 해봤자 의미도 없습니다. 네, 아침에서도 얘기했잖아요. IT 부품주 오늘 떨어지고 있는데 뭐 하는 거다?
비중은 늘려서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지금 영업이익치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지금 레포트들이 지금 자꾸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좋은 레포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그 얘기를 지금 일부러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방송을 열심히 봤던 사람들은 아, 이종수 전문가님이 반도체 사라 그랬으니까 저거 사야 되는 게 맞아라고 믿으면 그 믿음에 대한 제가 결과를 나중에서 왜 그런지 지금 그 이유들을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제가 볼 때는 IT 문제에 다 몰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줄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사면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전에 흔들릴 때에서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IT 부품들이 폭등을 하고 막 급등을 하고 올라가면 왜 그랬는지 그때 가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IT주들이 왜 그때 당시에서 6월달 들어오자마자 왜 IT주를 사라고 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거를 이제 그때 가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종목들이 막 30% 막 40% 막 올라갔을 때에서 얘기를 하면 아 그래서 그때 사라고 했었었구나라고 들으면 그때서는 이제 눈에 잘 보이죠.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냥 뭐 반신반의하면서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텐데 자 차트 하나만 볼게요. 자 TS라는 종목인데요. 반도체 장비주고요. 이거 예전에서 여러분들 방송할 때에서 제가 4월달에 지수가 올라갈 줄 알고 뭐 공개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죠. 4월달에 여기 우리나라 코스닥이고 코스피 보면 이때 당시에서 미국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가 좋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이미 나왔어요. 미국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질로 다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유럽과 미국과 일본 시장을 따라서 한 2700에서 2800까지 올라가겠지 생각해서 반도체를 그때 막 주겠다 해가지고 TSA가 좋은 종목인데 이걸 사라 했는데 어떻게 됐죠? 아무 얘기도 없었고 우리나라 사절단이 가갖고 뭐 반도체법 뭔가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저도 황당해갖고 그러면 테마주로 잠깐 돌렸다가 다시 6월 달에서 반도체법이 풀렸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1년에 대한 유예 기간을 받아왔는데 뭐 다시 또 건의를 하는 게 평생 유예 기간을 해달라라고 지금 건의를 했다라고 해요. 기사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뭐 받아주면 좋은 거고 뭐 안 받아줘 상관없어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올라가는 그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서 살펴보면 되는 거고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왜 올라가겠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아까 조선주 봤죠? 안 좋다 생각하고 다 던지는 겁니다. 뭐 경기가 뭐가 좋아 하나도 안 좋아 우리나라는 망했어 하고 다 던집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량들을 다 뭐하다가 올리고 기사는 나중에 좋은 게 나중에 빵빵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TSE가 이게 넘어가는 건데 뭐 다른 종목들도 오늘 움직이는 애들 뭐 PSK홀딩스 얘는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얘는 17% 폭등하고 얘도 반도체 IT 부품 관련주 쪽이고요. 다른 애들도 뭐 덕사이네트에서부터 해서 신성인지 아침에서 마이너스 났다 지금 플러스 난 애들이 계속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또 심택 얘기입니다만 심택이 조정받으면 싸게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얘가 TSE처럼 움직일 거라서 그래요. TSE처럼 여기를 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렇게 돌파가 되고 돌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게 움직이면 STI처럼 움직이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바라진 않아요. 이렇게까지는 바라진 않는데 근데 다른 애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결국은 TSE도 심택도 따라가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을 조정받을 때 잘 보시고 그리고 아직 바닥에 있는 IT 부품주들 잘 주워 담으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서 IT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얘기로 쫓아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요. 이미 바닥에서 많이 사서 그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 열심히 매매해서 많이 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중에 뭐 내년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 얘기에 쫓아 들어가는데 반대로 분할 매도할 타이밍인 거죠. 그런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계속 저점 매수 계속 지금 매매하기는 좋은 섹터가 IT 섹터고 테마주들도 뭐 매매하기는 좋은데 그래도 IT가 제일 안전해 보입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IT 섹터에 대한 얘기. 그래서 공개 방송 오늘 게릴라 공개 방송을 좀 더 해드릴 테니까 IT 비중 계속 늘려가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특히나 이러한 시장 안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잘 담아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지금 IT 관련주들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 전략은 오늘 오전에 있을 이 공개 방송에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 11시에 공개 방송으로 오셔서 이 IT 관련주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 어떻게 내 포트에 담으면 좋을까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볼 종목은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매수가는 6만 1천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정말 언제쯤 힘을 내줄까 싶은 시점입니다. 특히나 9만 원대부터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해서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될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보니까 9만 원대에서부터 물타기를 하신 거네요. 보니까 물타기에서 갖고 계시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일단은 가지 않겠다라고 잠수 타는 종목이고요. 당분간도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시간을 오래 두면 뭐 한 2년, 3년, 4년을 두고 본다 그러면 뭐 9만 원도 가능성은 있겠죠. 그거는 3년, 4년. 근데 그 3년, 4년 그 지겨워서 어떻게 갖고 갑니까? 지금 당장 만약에 현금이 1억이 있다. 저는 카카오 절대 안 삽니다. 잠수 타는 종목 뭐하러 사요? 얘는 지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1억이 있으면 저는 카카오를 살 거면 아까 얘기했던 TSE 차라리 이걸 사고 말아요. 이걸 사는 게 낫죠. 얘는 살아서 올라가잖아요. 지금 싹이 났어요. 올라가겠다고 봄에 싹이 이미 봄에 다져지고 싹이 나와서 지금 이제 막 꽃도 피고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차라리 이걸 더 사는 게 맞는 겁니다. TSE를 사는 게 더 맞는 거고 아니면 뭐 심텍을 사는 게 맞는 거고 지금은 카카오처럼 이렇게 쑤셔박혀 있는 이렇게 잠수 타는 종목은 안 가겠다고 그렇게 얘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뭐하러 사요? 그러니까 살 거라면 안 사는 게 낫다라는 얘기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얘가 이제 저도 갈게요 하고 손 들고 심텍처럼 혹은 TSE처럼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그때 사는 겁니다. 그거 안 나오면은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손절하고 교체해야 되느냐? 9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도 비중이 적지 않고 이렇게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손절 못하죠. 그리고 뭐 고점에 떠있는 종목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3년, 4년 그냥 묻어가셔야 돼요. 근데 저라면 6만 원이면 그냥 저라면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심텍과 TSE를 쫓아들어갈 것 같은데 저라면 그냥 상담은 그냥 평이하게 길게 보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단기도 아니고 단타도 아니고 지금 당장 수익 날 게 아니라면 그냥 3년, 4년. 그러니까 저는 안 갖고 가요. 저는 당장 안 움직이니까. 당장 움직이는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지금 조금만 움직이면 금방 40%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하러 갖고 가 이거를. 라는 저의 생각인 거고 상담은 그냥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TV랑 대화를 하면 늦어요, 소리가. 전화로 하셔야 돼요, 전화로. 전화기 잡고 네네. 하시고 TV 소리는 그냥 줄여주시면 반도체요. 돼요. 미래 반도체. 네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32,900원, 비중은 10%요. 비중은 10%시고 32,900원. 자, 일단 IT 섹터가 지금 흐름들이 계속 괜찮아지고 있고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얘도 원래는 저는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은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지금은 IT 섹터가 하나의 테마예요, 지금. 그러니까 테마주처럼 패턴주, 테마주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고점을 돌파하는 STI도 있고 하여튼 뭐 아까 보여줬던 뭐 TSI도 있고 그런 이제 강세 흐름들이 뭐 덕산 하이메탈서부터 해서 이렇게 점점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서 얘도 고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결국은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이 안 좋거나 빠질 거로 예상을 하거나 IT주들이 다 죽을 쓸 거로 예상한다 그러면 이건 27,500원이 깨지고 2만 원으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텐데 지금 2만 원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아니고 고점을 틀고 한 3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 그 이상도 뚫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서 27,500원이 안 깨지면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가시고요. 네. 수익이 날 때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해당 종목 우선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수익이 난다 하면 그 점에 지금처럼 다시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마지막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은 빅텍입니다. 매수가 6,763원에 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방산 관련주 역시나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큰 상승폭은 아니지만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바닥을 딛고 올라와 줄까, 이 매수가에 도달할까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전에는 이제 방산 관련주 움직이면 빅텍, 스펙코 뭐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방산주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산이 움직이죠. K2, K9 뭐 그래갖고 저쪽 현대로템이라든지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좀 움직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하고 조금 움직임이 좀 다른데 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좀 약하기는 합니다. 근데 차트가 뭐 죽어 내려가는 흐름은 아니라서 매수 가격 한번 볼게요. 6,700원. 아, 이거 쉽지는 않겠네요. 6,700원이면 쉽지는 않고 여기서 한번 움직이면 5,500원까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산주 움직이는 것들 매매한다 그러면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K9 뭐 자주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었던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들어왔었던 이제 퍼스텍 같은 이런 애들이 매매하기가 좀 더 빠르고 움직임이 더 깔끔하게 나와요.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빅텍으로 이걸로 지금 승부 보기에는 거래량도 너무 없고, 그러니까 이거 5,500원 정도 이 정도 생각을 하고 단타 친다 그러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 늦어요, 약하고. 그래서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뭔가 이슈가 나와서 또 다시 강하게 움직일 때가 언젠가는 올 테니까 그때까지 그냥 뭐 묻어가야죠. 그래서 만약에 신규 매수를 접근하거나 그러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뭐 그때 폴란드 때 그때 움직였던 애들이 있잖아요. 그때 뭐 자주포도 갖다 주고 뭐도 하도 뭐 비행기도 갖다 주고 했을 때에서 그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좀 더 움직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은 이것까지 하고요.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을 해드릴 건데 IT 부품주가 지금은 막 폭등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지수가 찌글거리기 때문에 근데 조정받으면 사야 됩니다. 그래서 IT 부품주부터 해서 지금 테마주 매매는 계속돼요. 계속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공개 방송을 다시 한번 오늘 월요일 날 장 시작하자마자 아니요 오늘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해드리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6월 달입니다. 자, 그럼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지만 잠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와 조금 더 자세히 소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입장하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면서 성공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